걸리시는데 어느 거 원하실까요? 커피. 아, 안 됐다 제가. 제가 이런 분이. 아, 제가 이거.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트라이 에비슨 2022 행사를 보러 DDP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입니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제로 투 히어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해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스타트업 영웅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행사 기간 3회차에 왔어요. 행사 프로그램이 짜임새가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많은 관계자가 참여했는데요. 특히 국내외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글로벌 창업 트렌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시원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서울시 그리고 매경 미디어 그룹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전국민 창업 오디션 1회의 유니콘을 찾아라가 진행됐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입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겸비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스타트업 전시 부스가 계속 올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보러 다니는 중간중간 구경하고 네트워킹하기에 좋았습니다. 부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수한 스타트업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었어요. 기발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시 부스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업회사법인 푸디웜 주식회사라고 하고요. 친환경 곤충 단백질, 키토산, 오일 등으로 활용해서 반려동물 펫푸드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아, 곤충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네, 맞습니다. 미래 식량 자원이기도 하지만 다른 가축들에 비해서 탄소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라포그라는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는 펫푸드이고요. 이게 강아지 사료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들이 이제 덴탈껌이고요. 이거는 강아지 영양제입니다. 저희는 육류 단백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육류 단백질을 곤충 단백질로 대체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스타트업 기업인지 궁금해가지고 네. 왔습니다. 우선은 SaaS 플랫폼 기업인데요. 저희가 사실 프랑스 기업이에요. 데이터를 이제 최적화함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 같은 거를 절감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지나가면서 되게 반가워서 이 부스에 꼭 와야지 생각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웹툰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하고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네. 저희는 투니모션이라는 업체로요.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인기가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 영상화되는 작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웹툰들을 빠르게 영상화를 하고 또 원작 웹툰을 그렇게 손상시키지 않는 걸로 제작을 해가지고 원작 웹툰 팬층들도 충분히 재밌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업체인가요? 저희는 픽셀스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전자용 수정 회사인데 어플 다운 안 받아도 되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입력 없이 이렇게 전자용 수정 저희 기계에다가 기계만 체크하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영수증 나오는 형식이에요. 장점이 뭐냐면 유통사 어플이랑도 연결 가능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 멤버십 레벨인지 뭐 골드 레벨인지 아니면 실버 레벨인지 포인트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정세주 대표의 청중 코치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를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룸은 뉴욕의 본사들이고 제가 16년 전에 창업했어요. 정세주 대표가 이뤄낸 룸은 일상을 바꿔주는 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큰 헬스케어 시장인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독일에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로에서 슈퍼 유니콘을 이룬 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의죠. 창업은 정말. 아이를 낳는 것처럼 It's a very important, right?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대방이 전달된다면 한 10번을 해야 된다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딱 들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그게 뭐랄까 그 부분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20대 한국 청년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의 리더가 되기까지 정세주 대표가 거쳐왔던 수많은 실패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세주님의 창업 신화를 너무나 믿게 되고 지금도 앞에 있는 데 가슴이 들어서 사실 말하지 않았는데 좌우이신데요. 질문이 꽤 많았는데 성공 신화를 이루어낸 유명인사라 그런지 정세주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스티브 잡스의 멘토를 찾아가서 제가 제기해가지고 제가 멘토하고 있어요. 컨디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팔로우만 하는 거요? 네, 반응 해줄 수 있고. 반응을 하고. 올리시면 돼요. 어느 거 원하실까요? 커피. 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이왕 이렇게 한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 기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업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트라이 에브리싱 2022 어워즈가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홍보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경제신문의 서영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김현우 대표입니다. 서울시, 매일경제, 서울산업진흥원의 축사가 이어지고 수상이 시작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이로컬입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입니다. 전국민 창업 오디션, 코리아 챌린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우수 기업들이 수상을 하고 트라이 에브리징 2022 스타트업 대축제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좋은 강연도 듣고 많은 스타트업 부수들을 구경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다양한 시도로 세상을 바꿔가는 스타트업 영웅들을 응원합니다.